네, 무슨 일이에요? 강민아가 태어났답니다. 반가워요, 조은주 씨.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강민아예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오빠도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네. 잠에서 깼더니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와 있고. 아, 근데 아무튼 그동안 본의 아니게 강민아 씨 행세한 건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건 오히려 나 같은데요. 한성애가 날 죽이려다가 조현주 씨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마약 중독자로 몰아서 정신병원 정도 보낼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순진했던 거지. 몰랐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럼 비행기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도망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비행기 사고 나자마자 벌써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두 분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고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내 얼굴로 살고 있는 연주 씨를 보고 그동안 나는 너무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한성애의 약점을 잡아보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동안 내 삶의 대부분은 고통스러웠지만 분명히 좋은 선물들도 가끔씩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한테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고요. 두 분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아, 근데 밝혀지지 않는 한성애의 여지란 건 뭐야? 그건 지금 한주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죄목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죠. 시어머니만 빼고요. 그렇죠. 며느리 좀 괴롭힌 거 말고는 다른 직접적인 범법행위는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여죄는 어떤 것보다도 시어머니한테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얘기하고 싶네요. 제 몫의 복수도 있는 거니까요. 혼수 상태라더니 금형줄 참 길다. 무슨 염치료기로 왔어? 나 혼자 이 큰 집에서 어쩌고 있나 구경하러 왔니? 여전하시네요. 전 따님 손에 몇 번이고 죽을 뻔했는데 사과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래서 죽었니? 안 죽었잖아. 안 죽고 이제 떵떵거리고 살게 됐잖아. 도도한 척 그만해. 아주 세상 다 얻은 거 같니? 결국 우리 무서워서 그 갈아엎은 얼굴 뒤에 숨어 있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제가 얼굴 좀 바꿨다고 이 얼굴 뒤에 숨어 있는 걸로 보이세요? 뭐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거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으니 그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전 명줄이 길어서 몇 번이고 살아남았는데요. 어머님 큰아드님은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을까요? 그것도 마침 아버님이 한성애를 제끼고 부회장으로 승신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때. 무슨 소리야? 아, 힘들어. 수고했네. 뭐 먹이는 거야? 누나가 시켰어. 나 형처럼 넋놓고 있다 안 당해. 안 당한다고. 안 당한다고. 아주버님은 형님 따라서 유기견 보호소 봉사를 가셨다가 천식 발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그 이후로 유기견 봉사라면 치를 떠셔서 거긴 저 혼자만 다녔잖아요. 역시나 형님이 그날 센터에 기부한 개 샴푸에는 천식 환자한테 치명적인 성분이 있더군요. 아주버님 항상 가지고 다니셨던 그 천식 환자용 흡입기만 갖고 있었어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날 마침 그것도 감쪽같이 사라졌었죠.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는 둘째 아드님한테만 물어보세요. 누나 무서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냥 조용하게 살 거야. 형처럼 되기 싫으니까. 한성의 전무 자백을 다 받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성에게 죄 하나를 더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어머니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입 닥쳐. 당장 못 나가? 어머니는 저 하나 괴롭힌 걸로는 감옥에 가실 일은 없겠죠. 대신 어머님이 가장 사랑한 자식을 다른 자식이 죽음으로 몰아넣고 또 다른 자식은 그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생각을 곱씹으시면서 평생 본인이 만든 감옥에서 한번 갇혀 살아보세요.
오늘 새벽 경기도 일각의 한 저수지에서 구속을 앞두고 행방이 묘연했던 한성혜 회장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한성혜 회장이 행방 불명 당시 입었던 옷과 반지 등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주그룹은 이사회를 열고 고 한강식 사장의 아들인 한승욱 씨를 새 총수로 선임했는데요. 한주그룹 측은 고 한강식 사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으며 한성혜 회장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취임식 및 기타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아이고, 베트남 가시나 봐요. 내가 베트남 속담 하나 알려드릴까? 디렘남 끙나이 감마. 한국말로 하면 이거지. 꼬리가 길면 밟힌다. 네가 어떻게... 내가 너 같은 것들 잘하는데 말이야. 진짜 비겁한 애들은 절대 지 손으로 못 죽어. 왜? 죽는 게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내가 시체를 자세히 봤더니 옷이랑 구두, 시계, 반지 이런 건 다 네 건데 속옷! 내가 한때 니네 집에서 아주 소중하게 손빨래하던 그 속옷이 아니더라? 어디 끝까지 고상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척 하려고. 몇 번을 말하냐. 자수해, 응? 끝까지 네 우아함은 내가 지켜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어캄 뭐 사퇴하러 가고.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총 때마다 야지를 넣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 내가 누구랑 뭐 뿜빠해가지고 뭐 해먹은 거 있어요? 뭐 어쨌다고 자꾸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래? 이 사장님이 쓸데없이 재단 기금을 너무 많이 설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자금 세탁 창구라고 자꾸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캬, 대가리 한 대 때리 찌빡고 그십니다. 눈치는 빨라가지고. 자금 세탁은 오해하노. 가짜를 겨우 취했더만은 뭐한다고 진짜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근데 왜? 진짜도 만만치가 않은 거야. 진짜가 맞나? 아, 좋은 시절 다 간. 아, 쉣!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진짜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아니야? 야, 우리 같은 사람들 나라에 세금 얼마 더 내는 게 낫지. 뭐 이거 사회봉사로 이런 연탄 날라봤자 얼마나 나른다고. 아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형수고요. 왜 도로 돌아와서 사서 고생을 해요?
친정 돌아갔더니 거기도 반기는 사람은 없고, 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선우가 외손자라고 눈칫밥 먹는 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승욱 오빠가 자기 혼자 한 조 홀려당 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문 경영인 선임해버리니까. 아, 잘하면 우리 선우한테도 다시 기회가 오겠구나. 그래서 돌아온 거? 그렇게 잘 알면, 어? 깨부리지 말고 열심히 좀 해요. 아버님은 경제사범 정도는 흠도 아니라고, 어? 나와서 재기하신다고 감옥 안에서도 절치, 부심 하신다는데 우리도 도와야지. 아이씨, 아버지 오바야. 근데 어머님은 왜 저렇게 달라지셨어요? 아유, 기운이 쏙 빠지셨어. 아흔 하나, 아흔 둘, 아흔 셋, 아흔 넷, 아흔 다섯, 아흔 여섯, 아흔 일곱, 아흔 여덟, 아흔 아홉, 백.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니들이 감히 날. 감히 날.